출발. 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초반부터 순위를 좀 만들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재 선수 스타트할 때 살짝 좀 뒤처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네, 상위권 쳤나요? 의미 없이 갔지만, 아, 지금 한재 선수가 바깥쪽. 자,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고 갑니다. 아, 이렇게. 아, 너무 쉽게 지금 한재 선수가 자리를 내줘버렸어요. 아,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이쪽에 한번 다시 볼까요? 앞서 달리고 있는 플라스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면서 시야를 흔들어 보고 있는 자, 그리고 지금 한재 선수가 16위권에서 계속 투어를 시도해 보고 있지만 자, 이제 지금 흘려갔죠. 자, 이쪽에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3 와이드까지 자, 한재 선수 자리 잘 잡았습니다. 네, 한재 선수 아주 스마트한 플레이 좋습니다. 그래도 왼쪽. 한재 선수. 자, 뒤쪽에 양쪽으로 열리나요? 페라리 선수와 몰로니 선수가 한재 선수의 양쪽을 커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다행히 한재 선수가 페라리 선수를 넘어섰지만 무섭게는 몰로니 선수가 네. 이러면서 한진 선수, 페라리 선수를 넘어섰지만 몰로니 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공격을 겁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자, 안쪽에서 자, 라이크로스! 좋아요, 한진. 자, 다시 한번 호주의 몰로니 선수가 위치를 찾았지만 한진 선수 안쪽입니다. 인사이드 라인의 한진입니다. 자, 여기 치열합니다. 13위권 경쟁. 좋았어요. 자, 마지막 코너 인사이드로 그대로 위치 성점하면서 메인 스트리트로 빠져나가는 한재희 선수 이제 13위입니다 자, 17위 캐나다의 선수입니다. 크로니 선수 크로니 선수 지금 다시 한번 안쪽으로 라인을 과감하게 공격하면서 어서 인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린스 선수 노련하게 넘어옵니다. 자, 순위 이거 냈고요. 다시 한번 자, 이거 가까이 붙으면서 공격전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민 선수도 지금 옆쪽으로 얼굴을 내밀어 보고 있는데 자, 살짝 봤어요. 자, 들어갑니다. 코너방이 바뀌면서 안쪽 들어가는 김규민. 자, 성공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5분 남겨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자, 김민 선수가 사실 저 문을 좀 빨리 열어냈었으면 네. 좋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페이스가 빠른데 기준 선수 때문에 막혀서 그대로 짝하도록 구현을 지금 브레이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기준 선수도 이제 뭔가 기회를 만들어 볼 준비가 저 멀리 떨어져 오고 있는 빨간 차가 바로 김규민 선수의 차량이고요. 자, 지금 나오는 김규민 선수 그렇습니다. 이제 한 화면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홍팀 선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이널 랩이죠. 이제 자, 14초 남은 상황이고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백 선수가 오히려 홍팀 선수를 지금 공격을 시도해보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홍팀 선수가 앞쪽에 깁슨과의 거리보다 뒤쪽에 골로백 선수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네. 자,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릴 틈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골로백 선수 입장에서는 아, 내가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김규민은 이제 골로백과 1.2초 간격까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파이널 랩. 안타깝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김규민 분명히 골로백 선수를 공격할 수가 있는 페이스인데요. 골로백 선수가 5위 그리고 김규민 선수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김규민 선수 일단 뭐 종종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사실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